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3일, 9월달 첫 번째 문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전일 뉴스, 오늘 체크해 볼 만한 뉴스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대북 특사단 꾸려서 다시 또 남북관계, 제3차 남북회담 등 지금 현재 산재에 있는 우리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특사단 파견하겠다 뉴스 있고요. 자, 그리고 수출 1월에서 8월까지 지금 3,998억 불? 이게 맞죠? 제가 잘못 적었나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밑에 내용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엔진에 아침부터 잠깐만요. 금액을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별거 아니긴 한데. 찾다가 안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최대 규모로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라면 1월에서 8월까지 최대 규모의 지금 수출 흑자 나고 있다. 그렇게 뉴스 봤고요. 5G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12월 1일 날 상용화 가능하다. 그래서 닥터K가 최근에 통신주가 주도주 맞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이라든지 IT 분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최대 규모로 지금 되면서 주력 업종군들이 지금 골고루 이제 그렇게 수출이 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종군을 보면 석유, 그 다음 철강, 석유화학, 기계, 컴퓨터, 디스플레이, 섬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러한 업종군에서 우리 수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닥터K가 지금 이 업종 대표주군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또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닥터K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외국인 썰어 담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큰 시장의 흐름,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와 기조를 맞물려서 지금 보십시오. 외국계 매수세 쫙 하루 빼고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8월 17일이 언제입니까? 그죠? 여기지 않습니까? 닥터킨 여기부터 포트폴리오 60% 70%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들은 여기부터 100% 이야기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야, 다 죽었으니까, 시장 다 죽었으니까 다 도망갑시다 했습니까? 아니, NO! 시장 판단 정확하게 했다고 스스로 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을 잘 우리가 견뎌왔어요. 닥터K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이 여기 하락 추세에서 망해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이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를 잘 버텨냈다? 나중에 여기 가면 끝장난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세 상승장감이 끝난다고요. 하락장에서도 버텨내는데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끝내주면 뭐가 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닥터K를 신뢰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화이팅 하면서 같이, 아직 멀었습니다. 낙관하긴 이르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계 외국 증시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09% 하락. 자, 나스닥 플러스 0.26% 상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0.09 이거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위치입니다. 밑으로 약간 더 쳐져도 누가 뭐라 할 자리 뭐라 할 자리가 아니고, 자, 약간 상승해도 다시 상승 시도 나와도 이상할 자리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다? 변곡점 구간이다. 자,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 독일은 단기
반등 강하게 나오고 저항권에서 힘없이 좀 밀린 모습입니다. 자, 중국의 상해도 아 여기 60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20일도 훼손되고 있으니까 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미국 중국 중에서 싸움의 승리는 미국이다고 닥터케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시장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각권과 니케이는 비교적 고점 부위인 박스권에서 위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본다면 아시아권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자 비중을 이제 중국은 모멘텀이 없으니까 중국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홍콩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대만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이쪽으로 들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지금 현재 너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갔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렇게 못합니까? 좀 전에 수출 최대치 달성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분명히 하나의 이슈도 있고 저평가니까 같이 외국인과 같이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이 17일 16일부터 쫙 사들어오는 이 기조가 아마 3개월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잠깐 흔드는 거 빼고는 그러면 같이 발맞춰서 풀베팅 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전일 야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선물 외국계가 991계약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0.15% 하락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야 아침에 일찍인데 35분 지금 계세요. 자 계신 분들 전부 다 1번 눌러 예 우리 출석 체크합시다. 닥터케이 좀 수액 있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외국 그러니까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9 상승 중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7 상승 중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외국계 시장은 자 우리나라만 잘하면 되는데 자 지금 한번 보자. 동시효과 아까 스펙타클 하던데 그죠? 아침에 괜찮았다가 또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현재 마이너스 0.35% 하락 출발 예상 코스닥 플러스 0.26% 상승 예상 자 이거 빨리 상승 쪽으로 가다 못 잡으면 전일 말씀드렸어요. 문제 있다고요. 뭐 자 전일이 말일이 있어요. 윈도 드레싱 때문에 억지로 끌어당겼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사이에 흔들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상황 나오는지 좀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31% 하락 출발 예상 LG화학 마이너스 1.0% 하락 예상 현대차 마이너스 0.8% 하락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 1% 상승 예상 현대건설 1.67% 상승 예상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닥터케이 지금 주력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자 닥터케이 걱정 안하고 있어요. 바이오 지금 돌아서는 모습 보입니다. 빨리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48만 이상에서 50만 사이에서 끊을 겁니다. 48만 하면 45만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3만원이죠 그리고 45만 감 10% 넘어갑니다. 자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시작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좋긴 좋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러면 한 5분 남았으니까 자 닥터케이 가져가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잠깐 체크하는 시간 가질게요. 삼성전자 외국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쉽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수익 내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이만큼의 추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닥터K하고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분봉 매매 짧게 짧게 끊고 다시 들어가는 매매법 이거 한번 익혀보십시오.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외국계 싹쓸이 드론됐습니다. 뉴스에도 났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여기서 끊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쳐지면 더 끊을 거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추가로 올라가는 거 보고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 가능 그 이후에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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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고 말로만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중에 기관이 매수세 제법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없어요. 자 이거 한번 떴다 이거 한번 떴다 55만원까지도 목표치에 넣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세요. 55만원 넣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들고 가면서 적당히 차익 실현할 거예요. 한 8% 10% 사이 한번 노려볼 겁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다 깔아놨어요. 주식 좀 하는 사람 치고 이거 사야 되겠나 팔아야 되겠나 하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설만하네 이야기 못 넣으면 주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식 좀 하는 사람 치고 이거 살만하냐 못하냐 했을 때 못 사겠다면 주식을 때려치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강한 상승세 이후에 여기를 안 깨고 똑같아 여기를 안 깨고 잘 가기를 바랬는데 일단 여기서 들어갔으나 자 휘청휘청하고 추가 매수 위에 끊고 다시 매수세 들어갔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물론 LG화학은 그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기술력 우수하기 때문에 이거 처지지 않고 올라간다 걸게요. 여러분들 베팅하는 겁니다. 사놓고 무조건 올라라가 아니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확률이 더 높은 종목에 베팅하는 겁니다. 배팅이란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섞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배팅이에요.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안 들어와요. 매수세만 한번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한번 딱 석유화학적으로 이게 한번 들어오면 지금 뭐 손실구간도 아니지만 올라가면 충분히 수익 나고 더 큰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저점에서 자꾸 바닥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외국계 자꾸 들어오고 있죠. 중간에 뭐 며칠 쉰 거는 있지만 저점 부위라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안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한 번은 퉁 튀고 올라가면 충분히 플러스 구간 나올 수 있다. 지금도 뭐 플러스 구간이지만 현대건설 오늘 좋습니다. 자 전부 다 플러스일걸요. 자 다음 턴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에서 힘 좀 받으면 자 플러스 잡은 날 거예요. 출발 괜찮아요. 삼성바이오 플러스 출발입니다. 나머지 그만 전부 다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라는 표현이 안 정확하고 포트폴리오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자 46분 계시네. 자 닥터K 눈 튀어 간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데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온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 빼고 자 아시는 분 1번 눌러라 아니면 알겠냐 이러면 맞장구 쳐줘야 닥터K 힘을 더 냅니다. 그게 닥터K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IT 소폭 약세 IT가 박스권이라 했어요. 삼성전기 잘 봐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합입니다. 삼성전기 만약에 전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지우 잘 듣고 있지. 삼성전기 다른 분 따라가지 마세요. 단타 매매 안되면 하면 안돼요. 위로 딱 치고 간다. 삼성전기는 따라가. 삼성전기는 꼬르고 있어. 자 여기 올라타는 순간 16만 2천원 올라타는 순간 매수다 지우 알겠지? 넌 할 수 있잖아. 딱 올라타면 사. 지금 아직 멀었어. 좀 기다려봐.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려요. 저 책임 못 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하단에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로 해라. 그런데 왜 사라 팔아라 하냐. 닥터K 채팅방 인원들하고는 협의가 돼 있어요. 돈 받고? NO!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내한테 책임 안 물리겠다는 거 협약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저는 사파라 닥터K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실 분은 하셔도 무관하겠지만 책임은 못 집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보죠. 자, 삼성바이오와 현대건설을 양호하는데 현대차 괜찮아. 이거 LG화학, LG화학이 좀 약세네. LG화학 여기 35만원 안 깨면 문제없어요. 걱정 안할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리나. 자, 외국계 기관 일단은 양대 메이저 거래소 코스다 초반 약세 출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윈도우 드레싱이었습니까? 31일이 그래서 잘 지켜보자는 겁니다. 전일 양봉 섰다고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많이 처지면 긴장 계속해야 됩니다. 자, 외국계 선물 매도로 지수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7%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플러스 0.01% 상승 출발. 자, 코스닥은 비교적 여기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강하게 뛰어넘었는데 아침에 잠깐 흔들어주고 그냥 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2300 안 깨야 됩니다. 여기 2310 안 깨야 되고 마지노선 여기들 안 깨야 돼요. 자, 전일 막판에 확 끌어당기면서 끝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마이너스 나도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닙니다. 여기가 거의 종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종가인데 마지막 힘 스퍼트 한 더 준 거거든. 확 당기면서.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선물을 개인이 들어오죠. 이거 조져야 되거든 일단은. 자, 콜옵션. 아, 이렇게 17억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선물업 콜옵,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9월 두 번째 목요일 선물의 영향권 그리고 옵션 콜옵션의 영향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콜옵션 17억씩 막 들어오면 좀 두들패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 안 올라간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그런 거 이제 적용 슬슬 가능해요. 영향권에 슬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순매도 110억 규모 순매도, 코스닥 50억 규모 순매도. 베이시스가 좋아야 되는데 베이시스 마이너스 0.11 백워데이션입니다. 베이시스를 하면 선물 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200 지수 한건데 코스피 200이 더 낫다는 겁니다. 비교적 백워데이션 나오고 소폭의 콘텐고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차익 그래 이득 되는 부분에 사고 이득 안 되는 부분에 팔고 이러면서 조그만 차이만 나도 컴퓨터가 매매를 해요. 그게 차익 그래거든요. 그런데 몇 프로 빠진 거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조그만 차익 그래가 그거예요. 조그만 수익만 나도 다다다닥 팝니다 컴퓨터가.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조그만 차익에서 사고 팝니까? 그냥 쭉 들고 와가지고 많이 먹지. 여러분들 물론 중기 포트 중장기 포트도 있고 대응을 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당히 끊으라 할 때 끊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이 된다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세요.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마음이 바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한 템포 죽일게요. 빨리 많은 거 체크해 드리려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현대차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삼성 카카오 SDI 등등등 LG 유플러스 셀트린 헬스 네이버 대한항공 GS건설 현대모비스 사막콘덴서 현대미포 바이로메드 SK텔레콤 오늘 차가 좀 들어오네요. 됐고 순매도 삼성전자 순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 대북주가 좀 오고 있고 삼성전기가 일단 마이너스 들어오는데 지금 플러스 0.6이네 지우야 따라갔냐? 현대가선 매도 나오고 있죠 지금. 야, 일단 됐고. 자, 환율 바닥 찍고 또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다. 아, IT 좀 잡아주고 있고 IT가 단기 박스권인데 삼성전기 가네요, 그죠? 삼성전기 사라 그랬어 분명히 지우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만은 돌파하면 따라가라 그랬다 분명히. 건설주가 강하네요. 현대건설 2% 땡큐. 끊는 거 아니에요. 쭉쭉 들어가세요. 중장기입니다.
자, 대북 특사 이야기 한마디 딱 넣으니까 벌써 올라가죠? 예를 들어가지고 적당히 들어가세요. 무조건 포트에 하나 넣어놔야 돼요.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GS건설. 나중에 어느 순간 종전 합의했다면 난리 납니다. 들고 있으세요. 삼성전자 적당히 들고 가고 사고 팔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 바닥에 산 사람도 7, 8% 넘게 먹었어요. 지금 닥터K 방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삼성전자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위에서 꼭대기에 사니까 그렇지. 적당한데 사놓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이 1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습니까? NO! 남북경협 좋습니다. 바이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별로 안 좋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1.5%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한미약품 괜찮다 그랬어. HLB 괜찮다 그랬는데 3개 올라가. 셀트리온 삼형제 미안하지만 별로라 그랬습니다. 안 가. 현재까지는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테마섹 보호예수 물량 4일날 풀린다 그럽니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바이오주에 한번 지켜보죠. 그에 비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요. 자, 됐고. 자, 빠르게 체크하랍니다. 오늘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자, 크게 안 죽이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자, 콜옵션 빨리 좀 던져야 됩니다. 콜옵션 계속 사고 이러면 별로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큰 대세는 일단 매수하는 쪽입니다. 이 보세요. 외국인 쓸어 담고 있어. 보이십니까? 같이 외국 애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코스닥도 거의 쓸어 담고 있어. 아, 제가 펀드 매니저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니케이하고 회의에서 주간 회의에서 분명히 이야기 나올 겁니다. 분석팀에서. 자, 주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다 모아놓고. 자, 일본 니케이 전고점 인근해서 좀 밀리고 있고요. 자, 대만 가권도 전고점 인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 자, 아직까지 시장 쇼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바닥을 이제 탈피한 모습이고, 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에서도 지금 매수세 기간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잡혀 있고, 목표치를 산정해 보면 하락 목표치가 여기고, 자, 여기만큼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펀드 비중을 일본과 대만 비중을 한 5%씩 줄여서 한국으로 10% 더 추가하는 게 낫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분석팀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갈 타이밍 됐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 막판에 끌어당긴 거 빼면 거의 보합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선물 급격하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이 아까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대폭 선박김 넣는다. 땡큐. 자, 보이시죠? 500억에서 던졌습니다. 왜? 오버나잇 된 물량도 있을 거고 밑으로 처지니까 뭐 차익 실현했겠죠. 그거 다 받아줬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외국인 다 받아줬어요. 개인이 선물 던진 거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안 보신 분 많죠? 선물 옵션 안 하면 안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안 하더라도. 그래야 지수를 잘 맞춘다니까요. 지수를 잘 맞춰야 대형 우량주의 흐름을 잘 맞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약간 쉬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적당히 홀딩하랍니다. 이번에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좀 지켜볼랍니다. 그리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짧게 자신 있는 사람만 밀리면 끊어먹고 여기 다시 사놓고 가세요. 46만원 그거 못한다. 그냥 들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외국계 들어오네.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어설프게 던지지 마세요. 어설프게 던지면 여기서 못 사놓으면 위로 나중에 올라갈 때 손 빨아야 돼요.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적당히 밀리면 던지고 절반 여기서 다시 사놓고
LG화학. 자, 하락하던 거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오네. 왜 자꾸 나오지? 자, 이거 35만 5천원 안 깨면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문제없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 이거 중장기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11만 8천원 안 깨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애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세요. 걱정 없어요. 중간에 오면 적당히 끊으면서 갈 겁니다. 그 대신 현대건설 1.6%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줄 아는 사람만, 잘할 줄 아는 사람만 여기서 끊고 여기 오면 다시 사놓고 다 말고. 그런데 여기서 끊었는데 여기 올라타죠? 팔았던 거 다시 사놓아야 돼요. 그럼 본전이에요. 본전. 본전도 아니에요. 수수료 있겠지만 여기만큼, 여기만큼 챙겨 먹었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득이에요. 이득. 한번 챙겨 먹은 거.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그 대신에 아무나 하지 마세요. 자, 삼성, 아, 저, 셀트리온 삼형제도 체크해봐야죠. 셀트리온 삼형제,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외국계. 자,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억하심정 전혀 없습니다. 보초 쓰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억하심정이 왜 있겠어요? 추세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대박 3점 몇 프로 깨지면서 희말이 없다. 희말이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주식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28만 9만원에 저항권, 25만원에 지지권이라 했어요. 여기서 대박 밀리는데 맛이 가는 거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낫습니다. 올라가기보다.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올라가봐야 28만원이에요. 일단은 외국계 매도 또 넣어오네. 자, 보호의 수물량 풀린다. 겁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뻥카든 진카든 시장에서는 반응한다고요. 살 때는 아니다. 적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익 난 사람들 차익 실현 적당히 하면서 위험 관리할 때다.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괜찮고 적당히 챙겼다가 내려오는데 반등 이렇게 넣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좀 파면 셀트리온이 망한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주주도 아니고 이사진도 아니고 경영권 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저한테 디스가 들어올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왼쪽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챙기면서 수익 잘 나고자 제가 도움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초치고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 잘했어요. 유로님 잘했어요. 자, 지금 당장 던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올라타고 있죠. 지금은 던질 필요 없어요. 저 위에서 던져야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던져야 된다. 이런 데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20일만 올라타면 대박 좋은 건 아니지만 28만원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행히 여기 지지 않아요. 빨리 여기 위로 93,000원대까지 20일 올라타는 강한 양봉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일단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자, 이런 데서 쇼 때렸던 애들, 공매도 때렸던 애들 쇼 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다. 바닥을 자꾸 올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턴 해내려는 모습입니다. 봐요. 자, 셀트리온 헬스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가장 강하다 했고 현재 단기 추세로는 가장 강합니다. 여기를 딱 돌파하면 83,000까지 열려있고 외국계 또 들어오네요. 기관 외국 싹쓸이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다는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쌈바 괜찮고 한미약품 괜찮고 러시아에는 안나 점점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에 표를 더 던집니다. 바닥 스트레이트로 바닥 돌파 나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하락 심하게 나왔던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저기 위에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 환매수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47만 5천원 정도. 야, 너무 세나? 어쨌든 20일, 60일 다 터나는 정도의 지지 적당히 넣으면 관심 가질 겁니다. 기관 외국인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눌려주면 접근하려는데 안 눌리네요. 강하다 이 말이죠. 밑에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우리 것부터 체크해야 되겠어요. 현대건설 양호, 현대차 양호, 현대차 잠깐만요. 현대차 비중 없는 사람들, 비중 없는 사람들 외국계 적당하죠. 4 현대차 비중 없는 사람들 적당히 30% 미만이다. 4 현대차 저는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하세요. 현대차 사. 들고 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말해도 된다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다 들리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적당히 좀 받아들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이 다 신경 쓰면 말을 잘 못해요. 콜옵션 사면 빠진다 그랬는데 콜옵션 좀 제발 좀 사지 마라. 아 참. 살락하면 이런 데서 사야 대박 나지. 이제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다고 콜옵션.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콜옵션? 많이 안 올랐을걸? 지금 302, 아, 지금 등가격이거든요. 맞나? 맞네. 맞네. 그러면 300, 한, 305. 이거 마이너스 20%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콜옵션 올라가가 좋을 것 같죠? 지금 오르지도 못했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십니까? 전부 마이너스예요. 이거 근데 맞나? 맞네. 0.31%. 이것 때문에 빠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산다고요? 아이고 참.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손해라고요. 여기 와도 손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손해. 밑에가 무조건 손해. 위로 올라와도 손해라고요. 왜?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그럼 물 타는 거겠네. 그러면 에라이 물 탔으니까 올라가라고 올라보낼 것 같아요. 팡! 조지고 난 다음에 가도 간다고요. 지금 몇 프로 빠졌다고요? 콜 없이 몇 프로 빠졌다고요? 니가 어째 그래 잘하는데 돈 수억 깨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겁니다. 시장에서 남한테 배운 게 아니라 돈 갖다 바치면서 배운 거예요. 자 20%씩 이상 까졌어. 밑 위에는 먼 외가격이 있는 10포인트 올라야 되는 외가격은 30% 빠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작살냅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물 타면 이거 아 그래 손해봤지 올려줄 것 같아요. 물 탄 거 다 죽으라고 밑에 한 대 흔들어요. 아휴 답답하다 진짜. 한번 볼까요 콜? 빠졌잖아 빠져. 자 종가 기준으로 자 1.19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0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졌다고요. 그거를 여기 보여주지만 자 버틴다 밑으로 더 한 더 퉁 한 30% 넘게 빠져요. 그러면 아상 나는 겁니다. 자 외국계 아직도 누적 포지션 상방 잡고 있어요. 개인도 상방 잡고 있는데 여기가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많이 올라야 되고 그죠? 외국계는 또 내리면 개인은 상방으로 가야만 수익 나고 하방은 막 그만 하고 외국인은 하방 가면 손해봐요. 금융투자하고 은행, 보험 이런 쪽은 하방,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상방 보고 있네요. 그게 개념치는 마세요. 그냥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콜옵션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빨리 잘 보세요. 자 현대차 사시고 삼바. 하, 삼바 간다 그랬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봅시다. 가네. 갑니다. 여기서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라 그랬어. 자, 잘 할 줄 아는 사람만 요거 깨면 팔아먹고 6만원 인건 내지는 6만 5백원 다시 사는 겁니다. 잘 못한다. 파닥파닥 못한다. 가만 내비두세요. 만약에 팔았는데 단타 매매 선수급들 돌파한다? 밑에 안 준다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에 돌파하면 왜 챙기느냐 밑에 쳐지는 거 토해내기 싫다고. 근데 반등한다 다시 넣어 사 넣어. 현대차 비중 없는 사람들 조금씩 넣으세요. LG화학 이것도 별 걱정은 안 해요. 사실 삼성파이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그냥 홀딩. 삼성전자 이걸 어떡하지. 아, 손해봐서가 아니라 더 잘 챙기는데 어떻게 잘 챙길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거 결정하겠습니다. 밑에서 많이 먹고 한번 끊어 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 가도 원위치예요. 한번 끊어 먹었기 때문에. 자 요거 여기 오일선 깨면 적당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반응하지 마세요. 괜히 잘하려다가 그래요. 이것도 선수급은 알아서 적당히 분봉해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분봉매매 유로님이나 지우나 자 분봉매매 좀 된다 그런 사람만 치고받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 여기 흔들할 수 있으나 직장인들 빨리빨리 대응 못합니다. 나중에 사놔야 될 때 못 사놓으면 올라간 손가락 빨아야 돼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싹쓸이 했는데 이거 잠깐 흔들흔들 한다고 밑으로 푹 죽는다고 NO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5만원 이상 가 보입니다. 여기가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 치고받고 해라고요. 이제
꺼내야 될 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밀리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사놓고 적당히 치고받고 가능하면 하시고 안 가능하면 그냥 홀딩. 현대차 사라고 난 다음에 안 밀려요. 지금도 안 늦었어. 포트 조금 추가하고 싶다. 현대차 사. LG와 걱정하지 맙시다. 버텨 그냥. 걱정 안 해. 쌈바. 아, 걱정 안 해요. 바이오 턴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매수세든 아니면 쇼 커버링이든 저는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야 무식한 새끼야.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공매도를 많이 했다고 사고 팔고 안 한다고요. 제 기준은 오로지 수급과 차트입니다. 뭐라고요? 수급이 들어오네. 수급이. 현대차도 수급 들어오고 삼성바이오도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네. 같이 숟가락 하나 얹겠다 그랬어요. 얘들이 팔면 얘들 손해인데 밑으로 박살낸다고요. 얘들 바보예요? 얘들 바보입니까? 밑으로 박살낼 걸 사오게. 여기부터 사왔는데 위로 붕 띄우고 여기서 좋은 뉴스 나와가지고 개인들한테 다 던지고 물량 다 떠넘기고 평 나와야 좀 먹을 게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위에서 꼭다리에서 따라잡지 말고 밑에서 애들 사갈 때 흔들흔들 해도 같이 사 들어가자고요. 퍼펙트 성공 아닙니까? 한 5% 이상씩 먹었죠.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쌈바 몇 프로 수익입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한 5%씩 수익은 났을걸. 5% 안 났나? 어쨌든 한동님이 신라젠 올라오네요 했으니까 한번 봐야지. 아이고 신라젠 여기서 대박 뛰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눌리고 반등하고 하면 좋은데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쌈바가 더 좋은데 말라고 저거 신경 쓸 겁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쌈바 한미약품 HLB에 신경 쓰겠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신이 있어요. 야 안 죽네. 역시 좋은 거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발 눌려라. 제발 눌려라. 다음에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분석한다고요. 장 흔들흔들해도 안 죽고 나 혼자 잘 버티고 있는 애들. 야 삼성전기 어떻게 됐냐. 잠깐만. 적당하니 담아 들어가면 되기는 되는데 잠깐만 한번 보자. 지금 마이너스네. 2.5%. 승용님이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야기한 거 거의 다 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마이너스입니까? 부르실걸? 차에 실현한 것까지 치고. 안지영님 마이너스 앞으로 4%. 그쵸 대충 4-5% 돼. 양이 안 차십니까?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요새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예금 금리 몇 프로입니까? 거의 제법 주는데도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4% 주는데 잘 없을 거예요. 그것도 1년 묶어놔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한 3-4일 만에 4% 양이 안 차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 말고 여러분들. 아 4% 땡큐 땡큐 이럴 줄 알아야지 성공해요. 에게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마법님이라고 계신데 하루에 1% 차근차근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누적으로 보면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면 대단한 수익이 나온 걸 알고 저는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수익 주는 종목이 우량주, 손실을 안기는 종목은 개잡주?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개잡주로 들어가 수익 나는 것보다 우량주로 들어가 수익 나는 게 더 좋아요. 왜? 버틸 비빌 언덕이 있어요. 계좌 모처럼 플러스다. 자, 웬만하면 플러스 지속될걸요? 왜? 시장이 터냈어요. 시장이. 왜 빠진다? 이 바보들이 콜이 26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얘들 다 조져야 돼요. 얘들이 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영향권에 슬 들어왔다고. 옵션 만기일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영향권 들어왔습니다. 얘들 사죠. 밑으로 한번 더 출렁합니다. 아침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니 출렁하면 할 거다. 왜? 얘들 패야 되니까. 개인 26억 조져야 되니까. 자 조지니까 밑으로 빠져. 빠집니다. 손해보고 있어요. 물타고 있어요. 물타고.
자, 어떻게 물탄다? 아, 제가 돈으로 다 떼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 여기 지지권이네. 자, 여기 지지하겠지. 물타고 있다, 물타고. 그럼 빨간불 한번 딱 보여주거든요. 물타기 막 들어오죠. 예를 들어, 좀 이후의 상황 또 한번 예측해 볼게요. 개인 26억이죠. 여기 약간 올라가면 늘어납니다. 왜? 여기서 물린 애들 물타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 여기 반등 살짝 넣거나 아니면 여기 30억 이상 뭐 35억 늘어나죠. 가는 척 하다 밑으로 한번 더 푹 뺍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하고 이제 막 들기 시작하면 그때 반등 딱 넣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것도 팁이에요. 물 한 컵까지 올게요. 자, 포트 양호합니다.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승용님 포트폴리오 어때요? 플러스 맞죠? 플러스로 해놨네. 플러스지. 계산은 다 나오는데 안 깨졌는데. 자, 여러분들, 닥터K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큰 꿈을 꾸고 있다. 자, 마인드 컨트롤 아침에 안 했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무의식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잘 시작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너 멋지다. 나야, 너 반드시 너 꿈 이룰 수 있어. 화이팅! 열심히 지금처럼 해내면 꼭 해낸다. 그리고 나야, 많이 힘드냐? 괜찮아. 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거야. 나야, 화이팅이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나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쳤다. 나야, 화이팅!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심호흡도 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 별 미친 짓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이 받아들이겠다. 종소리 나면 같이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나 할 수 있다. 그래, 화이팅! 그래, 좀 힘든 거 괜찮아. 화이팅!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지랄하네 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나중에 1년, 2년, 3년 이후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위치가. 자, 두이야. Nice to meet you, yeah. 여러분들, 자두님 주부인데요. 물론 요즘에 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부 얼마나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새벽 3시 댓글 달고 닥터게임 새벽 3시 5분에 댓글에 좋아요 누르고 앉아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쓰러져 있지 마세요. 제가 어깨 빌려드릴게. 눈물 닦아드릴게. 같이 울어드릴게. 네가 뭔데? 내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물 옵션을 개박살나가지고 직구석 다 망하고 50만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쫓겨났어요. 빚쟁이들한테. 애들하고 헤어져 살았어요. 개념 없이 달라들
달라들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수익 난다고 끝까지 수익 아니에요. 개념 없이 공부 안 하고 달라들면,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집구석 다 날라가고 길바닥에 난자요.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일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왜? 돈 좀 있었거든. 예? 돈 좀 있었어요, 저. 그리고 언제? 자, 지금 간단하게만 이야기합시다. 여기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죠? 2007년 1일 때 제가 했었거든요. 2008년 개박살 나잖아요. 이때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좀 된다 싶어가 집에 빚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좀 먹어가지고, 자, 친구들한테 술도 사고 차도 새로 뽑고 애가 룰루랄라 했죠. 깨질 때 손절 타이밍 나는데, 아, 손절 안 하고 적당히 버텼죠. 살려줘요. 여기선 왜? 끝내주니까. 자, 서서서서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끝장납니다. 끝장. 그래, 신용미수 풀빵 있는 데다 들고 오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식구들한테 손 벌리고, 집에 풀빵 내고, 그 다음에도 안 돼가지고, 자, 대부업계 손 내밀고, 끝장나요. 인생 끝장나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끝장납니다. 한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적어도 자격은 있어. 왜? 저 끝장나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끝장나지 마라고 이야기할,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장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공부 하나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노입니다. 절대 노. 주변에 양봉 쓸 때 사면 된다. 양봉이 뭔데요? 그럼 3천만, 4천만 투자하고 있어요. 뜨끔한 사람 있습니까? 주식 당장 그만두세요. 잠깐 보관이에요. 잠깐 보관. 몇 배로 토해냅니다. 양봉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하는 사람 있다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사서, 나는 손절 라인 어느 정도 하고 어디까지 목표치 갖고 가겠다, 그런 거 생각 없는 사람 있죠? 주식 때리치우세요. 네이처 셀 10% 간다고 달라들지 마세요. 이런 거 내 거 아닙니다. 달라들지 마세요. 물려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삼성바이오 잘 가네. 잘 갑니다. 자, 포트 삼성전자 빼고 다 플러스네. LG가 플러스 돌아서네. 돌아섭니다. 이거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안 밀렸어요. 현대건설, 현대차 아직 안 사는 사람 있으면 사.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네. 계속 들어와. 이거 살만해요. 다음 턴이라고. 다음 턴. It's my turn! 이러면서 자동차 못 갔어요. 자동차가 간다고요. 조금은 순환매 한 방에 다 못 간다니까. 자, IT 좀 죽일 걸 했어요. 적당히. 왜? 많이 올랐거든. 삼성전자 이름, 아니 저 뭐야, LG전자 밑으로 박살난 거, 이런 올라간 거, 이런 거 올라간 축에도 안 속하잖아요. 이야, 삼성전기가 아니고 SDI가 전고점 돌파형이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죠? 뭐야, 똑같아요. 이런 거 아침에 쫓아갈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딱 말 바꾸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오는지 봐라 그랬잖아. 뭐를? 삼성전기에서. 그럼 이거는 뭐 안 봐야 됩니까? 보고 있다. 이것도 잠깐만요. 삼성전기도 갈라고 폰 잡네. 야, 지우야, 들리냐? 지우 바쁘냐 어쩌냐? 지우 잘 봐라. 이거 간다 보니까 SDI가 먼저 가니까 짧게 할 줄 아는 사람 아니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위로 가면 많이 가. 위로 가면 많이 간다고. 왜? 못 따라오거든. 못 따라와요. 고점 부위라서. 오중중한 사람들. 자, 두이야, 뭐다 맞다고? SDI 아니면 삼성전기. 자두님이 삼성전기 여기서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냈어요. 야, 죽이잖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닥터케이가, 야, 대박 갔으니까 이런데 눌리면 31만 정도 오면 살만할 겁니다. 하면 어쩌는 줄 알아요? 메모하고 있어요. 노트에다가. 31만은 매수 포인트. 잘 못 알아들었으면 채팅 날라옵니다. 아니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잘 못 적었는데 이래요. 야, 삼성 SDI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외국계도 들어오고, 이것도 쌍끌이 매수고, 현대차 됐고. 야, 이거 아침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렇다면, 자, 오늘 업종 내 순환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제법 다이렉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맞아 보내버리면 지수가 너무 팍 가니까, 이거 약간 주춤하고 밑에 있는 애들 조금, 이 밑에라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단기 박스권 있는 애들, 돌파 시도 넣으네요, 일단. 그리고 밑으로 땅굴 팠던 LG전자. 자, 포트 하나 빼고, 삼성전자 하나 빼고 다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밑에 샀기 때문에 불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불었습니다, 전부 다. 이거 그냥 패스한다 그랬어. 패스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한번 끊어 먹었으니까 문제없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이처 세일이 상가를 가든 난리 부르스를 추든 따라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몇입니까? 마치 다 돼가네. 자,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를 업종 대표주 중에 삼성전자 약간 붙들어놨어. 왜? 삼성전자까지 같이 띄우면 지수가 팍 가야 되니까 살짝 붙들어놨고, 콜이 25억 이상 늘지는 않네. 그러니까 밑으로 아직까지 처지진 않아요. 더 늘면 밑으로 한번 줄렁할 거고, 자, 올라갈 때 얘들이 20억, 15억 줄이면 굿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선물을 괜히 매도를 때렸으니까 그나마 다행.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다행입니다. 외국계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이 지수를 선물로 컨트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빨리 매수세로 전환하면 좋은데, 오늘 살짝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살짝.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쉼 없이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쉬어가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밑으로 팍 깨지 않으면. 자, 어떤 기준? 여기 양봉 절반 정도인, 그 절반이 한 60일선 되겠네. 이 양봉을 박았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는 적어도 마지노선, 여기 양봉만 안 깨면, 2300을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권인 800 너무 많이 밀리면 안 좋고, 810 정도만 안 밀리면 별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포트폴리오 함도 챙기고, 현대차 안 빠져요. LG와 플러스 돌아서고 있어요. 걱정 없다 그랬어요. 자, 바이오로직스 전고점 돌파하면 오늘 3%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뭐 쫓아오거든 잘. 선수급 아니면 또 쫓아오기 힘들어요. 그전엔 따라올 수 있었어. 따라올만 할 때 사자고 그랬어. 분명히 적당하니 이거 흔들기라 그랬어요. 밑으로 빠져요. 제가 틀렸죠? 올라가네? 제가 맞은 거예요. 흔들기입니다. 흔들기. 제가 생각할 때. 왜? 대놓고 처음부터 이러고 올라가면 다 따라오게? 아이고야, 가는 줄 알았더니 빠지네.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 아, 하락 추세 전환했네. 분봉에서 하락 추세 전환했네. 끊는 거 좋아요. 돌파할 때 그럼 왜 가만히 있는데? 돌파할 때 다시 사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밑으로 한번 흔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크게 가요. 현대차도 안 밀려요. 다음 턴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순환매 자동차가 너무 안 갔어. 그럼 지수 부담 내지는 팍 올리기 싫을 정도의 상황에서 그래도 뭘 사야 된다면 현대차 살 겁니다. 현대건설 눌림목이 아니라 조정받을 때 적당히 잘 들어갔고요. 자, 오늘 남북경협 플러스 나옵니다. 걱정 없어요. 현대건설 들어갔으니까 20일 올라탔어요. 자, 분봉으로는 6만원대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야, 콜이 또 35로 늘었네. 밑으로 처지죠, 일단. 35로 넣으니까 위로 안 가요, 일단. 현재 상황 거기까지예요. 위로 사면 간다? 노. 밑으로 때리네. 안 틀렸어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요. 콜 옵션 계속 넣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개인이 그래서 사는 것보다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게 더 좋다. 선물 붙들어주는지 잘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오는 지역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십시오. 그리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체크하시고요. 그래야만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것 빼고는 모든 알림 다 갑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닥터K 국내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분들도 듣고 있는 글로벌한 방송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더 뻗어 나갈 수 있다. 평양에서 제 방송 들을 때까지 저 화이팅 할 거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지인들에게 무료니까 SNS 추천하십시오. 그리고 공식 후원은 채팅 옆에 슈퍼챗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